두드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헌에 20가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식뇨, 찬뇨, 시생뇨람, 고사신서, 재민요술, 농정회요, 임원 16지, 산림경제,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산림경제, 수은자빵 등 20가지 곳에, 20가지의 다양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누룩, 수은자빵, 김유, 1500년대 초구형, 조국법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6월 첫 인일에 녹두를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해서 녹두 3마리면 밀기울 4마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고운 가루로 갈아서 즙을 만든다. 2. 묽은 죽처럼 만들어 밀기울을 섞어 손으로 누룩 덩어리를 만든다. 3. 이것을 당나무 잎과 종이로 잘 싸고 단단히 먹는다. 4. 석가리 머리에 매달아 열기에 띄워주면 여름 햇볕에 말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 맛은 누룩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누룩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부분에 만약 단단하게 반죽하지 않으면 아무리 단단히 밟으려고 해도 진액이 흘러나온다. 견고하게 밟지 않으면 누룩의 효능이 크게 없어지고 술밥을 삭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번부터 7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덩어리마다 연잎, 독구마리 잎으로 꼭 싸서 바람이 통하는 서늘한 곳에 걸어 두었다가 10월에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맷돌 연잎, 독구마리 잎이 필요합니다.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 2용기 1936년 8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조국법 원문입니다. 글자가 깨알같이 많죠. 이것도 화면이 큰 곳에 큰 단말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리를 썩힌 것을 해서 원문이고요. 네, 번역문입니다. 보리를 발효시킨 것을 누룩이라 한다 해서 곡식을 닦는 것을 엿기름이라 한다. 이렇게 누룩과 엿기름에 대한 구분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누룩은 빚어주면 엿기름은 달게 만들어준다. 중국 사람들은 술과 초와 장과 젖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 만들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빚고 초 만들 때에도 누룩을 쓴다. 엿기름은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나 엿을 만들 때에만 쓰이고 그 외에 사용되는 곳이 매우 적다. 그래서 옛날부터 누룩과 엿기름을 합하여 국얼이라 부르며 엿기름은 싹이라 하는 말이다. 보리 섞인 것을 누룩이라 하는 것을 보면 옛날에는 밀보다 보리를 많이 쓴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유래부터 만드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보리나 밀이나 쌀로 만든 것이 모두 같지는 않지만 모든 누룩은 술이나 초를 만든 데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만들 때 발 뒤꿈치를 몹시 지치어 가운데 움푹하게 되도록 한다. 예. 작년에 제가 이거 누룩 만들 때, 매주 만들 때 이런 방식으로 했었죠.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피마자 잎을 덮고 보자기로 싸서 단단히 밟는다.
발불대 누룩 한가운데를 발 뒤꿈치로 몹시 찢지어 가운데가 오목하게 되도록 한다. 만일 누룩 만들 때 놓쳐서 8, 9월이 되었으면 지푸로 바구니 같은 그릇을 엮어 그릇 하나에 누룩 한 양을 넣고 덮어 더운 곳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를 움푹하게 한 거는 중앙에도 이렇게 공기가 잘 통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무 들포자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선무산 시시 요리 제법에 나와 있는 누룩에 대한 기록입니다. 90페이지 있고요. 백국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쌀한 마리에 누룩이 10량이 나온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 3단계에 되어 있고요. 50일 만에 내려 낮에는 볕을 베고 밤에는 이슬을 맞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사시찬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10월에 갈무리해 준다 되어 있습니다. 연잎 또는 도구마리 필요합니다. 임원 16기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흰누룩 만드는 방법 백국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50일이면 완성된다. 본조 항목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바람이 잘 통한 곳에 50일 정도 매달아 둔다 되어 있습니다. 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임원 16시 누룩에 대한 기록입니다. 궁중 누룩 만드는 방법 내부 비전 국방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흰 밀가루 100근, 황미, 기장쌀 4말, 녹두 3말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삼복대 만드는 것이 좋다. 술을 빚을 때 곡식 한 석에 누룩 7근을 넣는데 더 넣어서는 안 된다. 술 맛이 맑고 독하다. 준생 8전 있고요. 조리법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덩어리를 60일간 햇볕에 말린다. 삼복대 만드는 것이 좋다. 술을 빚을 때 곡식 한 석에 누룩 7근을 넣는다. 되어 있습니다. 채가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나와 있는 세 번째 누룩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룩 나무 열매로 누룩 만드는 방법, 조이무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누룩 나무 열매를 양에 상관없이 햇볕에 말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곰팡이가 생기면 볕에 말린다. 거가 필요. 조리법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항아리 필요합니다. 임원 16지에 나와 있는 다섯 번째 치국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술을 빚을 때에서 삼산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차빈, 임산부, 상주, 승려를 가까이 하는 것을 제일 꺼린다. 이런 팁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조리법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 볕집 연기를 사용한다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농정회의 최한기 1830년경
누룩빗기 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 맛은 누룩이 좋고 나쁜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고하기 밝지 않으면 누룩의 효능이 크게 없어지고 술밥을 삭히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누룩을 잘 만들려면 단단하게 반죽하고 견고하게 밟아야 한다. 단단하게 반죽하지 않고 밟으면 진액이 흘러나온다. 견고하게 밟지 않으면 누룩의 효능이 없어지며 술밥을 삭히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맷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농정회의에 나와 있는 누룩에 대한 기록입니다. 백곡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50일 후 낮에는 햇볕을 쬐이고 저녁에는 이슬을 맡게 한다. 쇠를 빚을 때는 쌀한 마리에 누룩을 열량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와 종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농정회의에 나와 있는 누룩에 대한 기록입니다. 궁중누룩 만드는 법, 내부 비전국방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밀가루 100근, 기장쌀 4말, 녹두 3말을 준비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술을 빚을 때 누룩을 적당히 넣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술한섬 빚는데 누룩 7분을 넣는 것이 좋다. 많이 넣지 않아야 그 술이 맑고 시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삼복 중에 하는 것이 좋다. 여기 거친 탁자 위에서 60일 동안 말린다 되어 있습니다. 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누룩에 대한 기록입니다. 금경로 누룩, 금경로국에 이렇게 되어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밀가루 15근, 녹두 3말, 찹쌀가루 3말을 이 모두를 가루를 내어 디저 누룩을 만든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밀가루 15근, 녹두 3말, 찹쌀가루 5말을 모두 가루를 낸다. 2. 이를 뒤져 누룩을 만든다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정회의에 나와 있는 누룩에 대한 기록입니다. 붉은 누룩 만드는 법, 좋은 국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또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쌀이 속까지 발효한 것을 생황이라고 하는데 술과 소금이 넣으면 선홍색이 된다. 속까지 발효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으니 약을 넣은 다음 오래 묵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통, 대나무 키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누룩에 대한 기록입니다. 약의 효능이 있는 누룩 만드는 법. 조신국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신국은 약의 효능을 강하게 한다. 가사엽의 재면 연술에도 신국을 만드는 방법뿐 있지만 번거롭고 불편하여 근래에 만드는 방법이 더 간편하고 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누룩에 대한 기록입니다. 홍백 누룩, 공백
조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초각 초두구의 일종 다섯 개 이렇게 해서 모두 모든 것을 각각 네 양을 더 첨가한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1번부터 3번 3단계까지 초가 다섯 개 푸른 귤 껍질 관계 사인 생강 수유 광어 각각 두 근. 진피 황배 향보자 향출 마른 생강 감복과 살구시 각각 한근 강황과 박하 각각 0.5번을 준비한다. 2. 1위 모든 약재 합한 것 한근씩을 저울에 달아 찹쌀가루 한 말과 한말 엿귀 두 근이나 다섯 근 수강 두 근을 찧어 즙을 낸 것에 활석가루 한근 4냥을 넣고 섞어서 덮어 띄운다. 3. 위의 재료에 필발, 정향, 세신, 삼내, 익지, 정향나무 껍질, 사인을 각각 4냥씩 더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울이 필요하고요. 재미요술 가사역 1500년대고요. 누룩을 물에 담그는 법, 청국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고 작기 때문에 태블릿 등큰 화면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10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팁들도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시 정시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 항아리, 배부자기,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음, 1771년. 조주법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삼복 중에 누룩을 디디면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 단단하게 디디지 않으면 누룩의 기운이 바로 없어져서 쌀을 삭힐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10월에 걷어들인다. 삼복 중에 누룩을 디디면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목일에 누룩을 만들면 쉬워진다. 누룩은 초복 후에 만드는 것이 가장 좋고 중복 호남 말복 전에 만드는 것이 그 다음이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치생요람 강화 17세기 누룩 만들기 조국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난료 역귀 과 녹두즙, 연화즙, 진과 참외즙이 더 좋다. 녹두 혹은 녹두가루를 쓴다. 난료와 녹두즙을 취해 해가 뜨기 전에 밀기호를 반죽하되 반드시 단단하게 반죽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빚은 누룩은 10월에 걷어들여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틀 누룩틀이 필요합니다. 식료 찬요 전순이 1460년이고요. 누룩 국 이렇게 돼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차가운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긴 이질과 복통을 치료하려면 누룩가루 반량을 붓고 돈주 한 그릇에 넣고 같이 달여 두세 번 끓인 다음 따뜻하게 복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누룩가루 0.5냥을 볶는다. 2. 돈주 한 그릇에 볶은 누룩가루를 넣고 같이 달여 두세 번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